Woke up in my tiny bed again. Just wanna get out right now, right here, but I don't know when. You know I didn't want to settle down.꿈을 꾼다와 자란다는 같은 말입니다. 아이들이 꿈과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은 키자니아가 함께합니다. 오픈 7주년을 맞아 새 단장을 했습니다. 키자니아 시민들이 뽑은 각 시대별 대표 만화를 알아봅니다. 이번 주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을 전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김보라입니다. 이유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키자니아 서울이 오픈 7주년을 맞아 구석구석 새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누리 구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자니아 서울 7주년을 맞아 대규모 리뉴얼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을 방을 들어보겠습니다. 차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저도 앰뷸런스 꼭 타올 거예요. 카페테리아가 훨씬 자리도 많아지고 밝아졌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쪽에 옛날 만화방도 생겼더라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시민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키자니아의 모습이 모두 반가움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키자니아 서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구자민 이누리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달라진 키자니아 서울 저도 몹시 궁금하군요. 이누리 구자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만화방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창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화가 그림이 되면 만화책 영상이 되면 만화 영화가 됩니다. 키자니아 시민들이 사랑하는 만화 영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정은 기자 나와주세요. 하이, 키자니아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만화가 무엇인지 선물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는 터니메카드가 차지했는데요. 순위에는 요괴워치가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에서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역대 책의 신청률을 기록했던 만화 영화 베스트 5 중 한국 만화 영화는 한 개였던 것에 비하며 지난 20년간 한국의 만화 영화 사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세요. 네, 이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배세롬 기상센터 나와주세요. 네, 한 동안 비 소식이 계속 됐는데요. 촉촉한
봄비 끝에 맑고 포근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에는 꽃들도 활짝 얼굴을 내밀었는데요. 오랜만에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른 대기 상태로 빨래 봄나들이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주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라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은 야외 나들이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